애초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만물 보고 기뻐하네. 친구들 안녕. 만나서 반가워요. 어린이날 받은 선물 마음에 들었나요? 저는 멋진 자동차를 받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안 주시고 계세요. 받을 때까지 기도해 보려고요. 오늘은 어떤 말씀일지 궁금하죠? 한번 들어볼까요? 다 같이 말씀 속으로 고고!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.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?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, 땅 위의 모든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, 그리고 바닷속의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. 그럼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? 맞아요.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.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셨어요.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특별히 사람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.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?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? 바로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예요. 사람들은 가장 높은 건물이나 멋진 작품을 보면 감탄을 하지요. 시편을 쓴 시인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. 이렇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고 사랑하셨어요.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여주셨기에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.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?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. 친구들 기도할게요. 하나님 감사해요.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해요.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해요.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.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